예, 반갑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자 소방본부 사무처장 김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는 바로 국민의 생명을 지울 수 있다. 소방안전교부세 지키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경 국회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진보당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제복 입은 소방 영웅 여러분과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거센 하염 앞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감싸 안으며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조차 다시 되살려내는 진정한 히어로들. 11월 9일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여야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한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한 말이 진심이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소방 영웅들이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전국 6만 7천 소방관들이 소방 안전 교부세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을 끝으로 소방 안전 교부세를 폐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속셈은 뻔합니다. 부자 감세로 줄어든 지방 교부세를 메꾸기 위하여 소방관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안전 교부세를 끌어다가 쓰려는 것입니다. 소방 장비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낡은 장비는 제때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방 안전 교부세는 소방 분야의 75%를 사용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방 인력과 소방 장비, 소방 안전관리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방 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없어진다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놓일 것입니다. 지방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또는 시도지사의 성향과 결정에 따라 소방 분야에 쓸 예산이 줄어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방관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돈이 없어 낡은 장비를 제때 바꾸지 못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위험 속에 자기 몸을 던져야 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소방관들은 매일매일 현장에서 위험에 맞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치사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당하는 재난의 현장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와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소방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 안전의 위협이 받지 않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소방 장비와 시설 확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방관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권영각 본부장님의 대표 발언을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 본부장 권영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열악한 소방 현장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재원은 담배 개별 소비세 총액의 45%로 충당됩니다. 이 중 25%는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사용되며 나머지 20%는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에 배정하되 두 분야를 기준으로 소방 분야의 75% 이상이 반드시 투입되도록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소방안전교부세는 그동안 소방장비 확충과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해왔습니다. 열악했던 소방현장의 인력 운영과 장비 수준을 점차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난에 맞서 싸우는 소방관들의 안전 또한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방 분야의 75% 이상 투입이라는 이 특례가 한시적인 일몰 조항이어서 매번 기한이 다가올 때마다 연장해 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매 3년마다 연장되었으나 지난해에는 올해 연말까지로 겨우 1년만 연장되었고 이제 그 일몰 기한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에 특례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 재정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과거 소방 장비가 노후되고 부족했던 열악한 소방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배터리 화재와 같은 신종 재난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형 소방 장비 도입과 전문적인 교육 훈련, 현장 대원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의 확대와 정식 법제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방관의 안전 확보와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임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김종수 서울 소방지부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는 바로 국민의 생명을 지울 수 있다. 지난 토요일 소방의 날 62주년을 맞이하였다. 소방의 날이면 정부 고위 인사들은 소방관들의 희생에 대한 노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한다. 그것이 끝이다. 지난 8월 23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의료 대난 속에 지쳐가는 구급대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응급실 뺑뺑이 대책 마련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것이 끝이었다. 현장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에 불안했고 늘 외로웠다. 2020년 4월 소방 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1945년 광복 이래 사회의 가장 험한 한구석에서 묵묵히 안전을 수행한 결과의 보상이라 생각했다. 그 속에는 동료의 안타까운 희생이 담겨 있었기에 우리의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법과 예산은 그대로 방치된 채 4년 6개월이 흘렀다. 인사와 예산은 그대로 시도에 맡겨진 채 사회의 한 구석으로 방치되었다. 국가직도 지방직도 아닌 지금의 현실의 소방관들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 더욱이 지금 전국에 6만 7천 소방관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소방안전교부세의 폐지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시도 소방관들의 장비와 시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 소비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한다. 이 중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소방 분야의 75%, 안전 분야의 25%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소방 분야의 75%를 사용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소방 인력과 소방 장비, 소방 안전관리 예산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소방관과 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2024년을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소방 장비는 내구 연한이 정해져 있고 낡은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지방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다.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임에도 소방 예산은 국비가 10%, 나머지 90%를 시도 예산에 의존하는 아주 기형적 구조이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전국의 6만 7천 소방관들을 대표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입법 발의된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둘째, 정부는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셋째, 정부는 안정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라. 2024년 11월 13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다음으로 기자님들 궁금한 사항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지키기 동시다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